골프하면 과거에는 젊은 세대와는 거리가 있는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골프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골프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골프 그룹 레슨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부자들이 즐기는 사교 스포츠라 여겨졌던 골프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워지고 실내 운동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소수의 사람과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가 젊은 층의 새로운 스트레스 분출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크린 골프장이 많이 생겨나면서 주변에서 쉽게 골프장을 찾아갈 수 있고 각종 골프용품도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골프 진입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골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골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된 2030 골프그룹 레슨 플랫폼 회사입니다. 과거 비싼 가격에 접근성이 떨어졌던 골프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를 즐겁게 칠 수 있는 골프 트렌드를 선도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작은 공을 골프채로 쳐 목표가 되는 홀에 넣는 경기인 골프. 격렬한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을 덜고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이라는데요. 이에 2030 세대가 골프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골프 그룹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 그룹 레슨은 최대 6:1 그룹으로 구성하여 90분간 수업을 한다는데요. 특히 골프 초보 입문자들을 위해 골프채 잡는 그립부터 스윙 방법까지 차근차근 골프의 기초 과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초보자가 처음으로 골프를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용어가 그립과 어드레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립은 골퍼가 골프채를 잡는 것을 말하며 목표 방향을 향해 편한 그립을 잡을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드레스는 사격으로 치면 조준과도 같은 역할로 골퍼가 볼을 치기 위해 일정하게 볼의 거리와 목표 방향에 맞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수년간 골프를 친 프로들도 대회 시 동반자 캐디를 도움을 받아 어드레스와 에이밍을 체크받을 정도로 쉽지 않으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급반과 중급반, 속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보통 3-4개월 기준으로 레슨이 운영된다는데요. 한 시즌 동안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즌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라운딩을 나가기도 하고 소모임 형태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도 골프의 재미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하면 사실 인고의 시간이 조금 괴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시작하는 이제 동지 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어떤 고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실력도 금방 늘고 즐겁게 더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라운딩도 처음 다녀오면서 레슨을 계속 받아보니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잘 하고 싶다라는 욕심까지 생기고 올해도 또 더 열심히 레슨 받아가지고 라운딩도 더 많이 다니고 골프를 정말 이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커리큘럼도 나름 되게 체계적이고 또 프로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한 프로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그런 프로님들한테 그런 강습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변화하면서 2030 세대에서도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그룹 레슨 플랫폼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강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그룹 레슨 플랫폼을 구축한 이유가 뭘까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골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에게는 아직도 골프에 대한 허들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높은 가격, 두 번째로는 흥미 유발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골프를 배우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수업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 6:1 그룹 레슨 수업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속성반으로 나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초급반 같은 경우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채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골프 영화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세션들로 진행이 되고요.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레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골프 피트니스 레슨 등 조금 더 구체화되고 고도화된 레슨을 진행하게 됩니다. 속성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적 이유로 급하게 라운딩을 나가셔야 하는 분들 혹은 첫 라운딩에 부담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2주간 필드에 나가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첫 라운딩에서의 기본적인 매너,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함께 레슨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3월에 강남에 멤버십 2030 그룹 레슨을 위한 전용 연습장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골프 연습장 이후로 저희는 한 2년 내에 10개 정도의 지점을 확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대하여 2030 골프 초보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